이 아이도 아닌 저 아이도 아닌 요망진 아이들로만 똘똘 뭉친 요아입니다. 드디어 두드림 시즌2의 1등 팀이 떴다. 중문고등학교 보건간호과 UI 팀. 저희가 1등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선생님이 여권 준비하라고 1등이라고 그래서 신났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막 신나가지고 바로 여권 만들 생각부터 하고 그렇게 했어요. 고생 많으시고 오늘 1등 팀이 탐방할 곳은 바로 오사카. 제주 최초의 보건 의료 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인 중문고등학교. 이 아이도 아니고 저 아이도 아닌 UI 팀. 보건간호과에서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희 UI 팀의 자랑을 한다면 춤이면 춤, UI 팀의 요망진 리더 김지혜. 분위기가 다운되면요 완전 즐겁게 해주는 분위기 메이커. 공부도 잘하고요. 그리고 매사 열정적인 아주 멋진 친구입니다. 마치 실제 상황처럼 긴박하게 진행되는 CPR. 전공 공부면 전공 공부 UI 팀의 배려왕 천아영. 되게 상냥하고 소외된 친구를 잘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이 아주 대단한 친구. 공부만큼 동아리 활동도 열정적으로 하는 학생들. 흥이면 흥, UI팀의 흥 담당 김가흔. 가은이 같은 경우에는 사교성도 활발한 친구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친구예요. 저희가 되게 개성이 다 다르고 다양한데 협동심도 좋고 호흡도 척척 맞고 서로를 잘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팀이고요. 어느 병원에 왔나 싶었더니 병원이 아닌 학교 안 실습실. 오늘의 실습 주제는 환자의 활력징후 체크인데요. 체온, 맥박, 혈압 등을 측정하여 환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중문고등학교 실습생 김가은입니다. 환자분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공태현이요. 지금부터 체온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이야, 똑부러진다, 똑부러져. 36.8도입니다. 체온은 정상이고요. 어디 다른 데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네,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중문고등학교 실습생 천아영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공태현이요. 제가 지금 혈압을 재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체온은 정상이었는데 혈압은? 138/69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곳 있으세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문고등학교 실습생 김지혜입니다. 제가 지금 맥박을 재려고 하는데 환자분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공태현이요. 지금 맥박 재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배운 대로 하나씩 하나씩. 네, 환자분 맥박 측정 다 됐고요. 1분에 64회 나왔습니다. 정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차근차근 노력 중인 아이들. 벌써 이렇게 관련 자격증도 따기 시작했다니까요. 일단 학교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보건소 쪽으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일본으로 탐방을 떠나기 전 UI팀이 뭉쳤습니다. 보건센터나 이런 공화국이랑 요양시설 같은 데는 자기네가 아침 오전부터 오후까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정해져 있어. 정해진 프로그램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이제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프로그램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선생님 생각이야. 선생님 이거 어때요? 저희가 손주들 같이 뭐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안 돼도 딱 그 정해진 시간을 해서 저희가 뭐 장기자랑이나 재롱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지. 오, 괜찮아요? 오, 괜찮아요. 오호, 역시 1등 팀다운 모습인데요. 일본의 노인 요양시설을 탐방하게 될 UI팀. 만나게 될 어르신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봅니다. 네, 첫 번째는 안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실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잘 무언가를 얻고 갔으면 좋겠다. 요망진! 요! 아! 이! 화이팅! 드디어 일본으로 떠나는 날. 학생들에겐 생애 첫 해외 방문인데요. 덕분에 선생님도 학생들도 잔뜩 긴장한 얼굴입니다. 안 좋거나 이런 거 있었어? 아니요. 탐방도 탐방이지만 일본 간다는 생각에 잠들은 잘 자고 왔는 주원. 이제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잤는데 그래도 내일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무사히 갈 수 있길 기도했어요. 저희가 연습했던 것만큼 이제 일본 가서 잘 보여주길 기도하면서 가볼까요? 아이고 참으려 해봐도 비실비실 새에 나오는 웃음. 그렇게 좋아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 UI팀은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둘러볼 계획인데요. 일본 보건소와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제주도 소녀들의 요망진 모습을 선보이고 올 예정입니다. 이 아이도 아니고 저 아이도 아니고 요망진 요 아이들의 탐방이 지금 시작됩니다. 일본에 도착한 UI팀. 모든 게 신기하기만 한데요. 드디어 우리가 일본에 왔습니다. 얘들아, 일본 와서 기분 좋은 건 알겠는데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까 좀 쉬자. 일본에서의 첫째 날이 밝았습니다. 출근하기 위해 분주한 사람들 사이. 어허, UI팀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교고현 아마가사키 시에 위치한 보건소. 특이하게도 쇼핑몰 사이에 보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가사키 시 보건소 건강정신과장의 모리다と言います. 자자자, 이제 우리도 인사드려야지. 한국어 테스 중문국교2년생. 준비한 일본어로 자기소개도 하고. 하고 싶은가요? 저는 그 어르신들이랑 좀 소소한 활동 같은 거 하고 싶어요. 병원이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라면 보건소는 질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곳인데요. 국민들의 건강 유지와 생활 안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まず高校生の段階で夢を追いかけてチャレンジして海外に来るっていうことがね素晴らしいなんかこう意思を持ってる本当にあの確実たる思いを持ってるというところがものすごくまずはあの感動しました。 자, 그럼 보건소 견학을 떠나볼까요? 여기가 보건소의 検診의 窓口. 보건소의 검진의 창구예요. 와, 여긴 보건소가 아니라 무슨 회사 같은데요? 세분화된 업무만큼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일본의 보건소입니다. 오늘은 보건소에서 충치 예방 활동이 펼쳐지는 날. 아이의 충치 예방을 위해 많은 분들이 보건소를 찾아왔는데요.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검진의 대상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운영되는 걸 보고 아, 우리 한국에서도 배워갈 프로그램들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 여기 와서는 제일 놀랐던 게 그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 같은 게 있어서 그게 진짜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UI팀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골밀도 검사실. 20대부터 40대 여성들에게 골밀도 검사는 필수라는데요. 특히 출산 후의 여성들에게 중요하겠죠? 나이는? 나이? 나이 18살이요. 이런 검사들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태를 계속 기록하며 건강이 나빠지지는 않는지 또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나갑니다. 아, 느낌 이상해. 차가워. 나 안 차가운데? 뭐 딱 느낌. 진짜 궁금해. 정아야. 정아. 同世代同じ年齢の女の子の骨密度の平均を100%とした時に 108% 세대 여자아이의 골량을 100%라고 하면 평균 108% 나온다고. 저거예요? 가풍상? 굉장히 높아요. 123%. 좋은 거죠? 조금 적었어요. 좀더 아, 진짜요? 세야, 우리 참 많이 먹으라니까? 조금 걱정되네요. 헐! 100%가 많이 일본의 아이들 동세대 여자아이들의 그걸 평균을 100%라고 하면 거기보다는 15% 좀 적었어요. 좀 말라서 그런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뭘 많이 먹어요? 우유. カルシウムが しっかり入ってるのをまず食べていただく. 칼슘 많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뼈가 잘 부러졌나? 아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아니 맨날 운동하고 1시간 반 동안 운동하고 집에 돌아와서 잘 먹는 것도 잘 먹는데 이렇게 영향이 없는 줄 몰랐어요. 많이 먹어야겠어요 칼슘을. 검사 결과를 보고 영양 있는 것을 많이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대체 뭘 먹어야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다는 건지 그 궁금증은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얘들아 잘 듣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됐다면 백문이 불여일견. 보건소에서 마련한 요리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칼슘에 좋은 음식 만드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과정이 공짜라는 사실. 요리 교실 옆에는 이렇게 타가수가 마련돼 있는데요. 엄마들이 요리를 배울 동안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돌봐준답니다. 아이고 어머님들 정말 보건소 갈 맛 나겠어요. 칼슘에 좋은 음식하면 우유밖에 떠올리지 못했던 우리 아이들도 요리 교실에 참가해 배워보는데요. 얘들아 많이 먹어. 많이 먹고 건강해져야 한다. 많이 먹어. 차를 만들면서 채소만 있어가지고 좀 맛이 있을까 이런 생각 들었는데 직접 만들면서 먹어보니까 맛있었어요. 자신이 만들었던 요리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좀 더 어떻게 해서 더 부각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 교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저는 되게 뜻깊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제가 발 마사지 해드릴게요. 와타시가 포토 마사지. 너 맞아. 아마타시다. 제주에서부터 열심히 일본어 공부를 해왔던 아이들. 도전 일본어 스피드 퀴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 조금 차가울 수 있어요. 좋아요! 스치시 데스카! 땡! 스코시 치메타이 코토가 데키마스. 운동된? 아프면 말씀해 주세요. 하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이! 미타이 또 이테 쿠다사이. 운동된? 제가 일본어를 잘 몰라요. 저요? 잠깐만. 나시가 일본어 요크 시라 아니
요코시라나이데스. 딩동댕. 이야, 우리 가은이 진짜 일본어 공부 열심히 했구나. 친구들이 다들 시끄러운 친구들만 모여가지고 솔직히 잠 못 자고 완전 짜증날 줄 알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애들이 너무 사교성도 좋고 엄청 활발해서 네, 재밌게 놀고 있어요. 탐방 2일째 아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탐방 준비 잘하고 있니? 우와요. 고마워요. 아니, 그런데 왜 둘 뿐이지? 지혜쌍. 일어나, 일어나. 아이고, 지혜야. 어젯밤에는 재밌다고 하더니 아유, 많이 무리했나 보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6시 45분. 45분? 어. 꿈 꿨어요, 꿈. 무슨 이래. 무슨 꿈을 꿔요? 할머니들 만나는 꿈. 지혜가 꿨다는 꿈이 단순히 꿈이 아니라 예지몽일지도. 오늘은 일본 보건소의 지역 밀착성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는 날. 우리 UI팀은 가기 전 잠을 자며 체력을 보충하는 친구도 있는 한편 열심히 공부하는 아영이 같은 친구도 있답니다. 아영아, 지금 무슨 공부하는 거야? 나중에 마사지 할 때 그 할머니들한테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일본어 조금 연습해 왔는데 그거 외우는 중이에요.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의료적 치료나 돌봄 서비스 등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각 동네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체조가 있는 날. 근처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맞이하기 위해 UI팀도 투입. 어르신들이 각자 가지고 온 건 자신의 건강 상태가 기록되어 있는 건강 수첩인데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아까 해볼까? 血圧を 測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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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血圧を 測ります. 測ります. 네, 붙으면 좀 좋아요. 좀 고하리. 활력 징후 체크는 학교에서도 배웠던 내용. 그러나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고하요 고자이마스. 아하. 血圧を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을 못해서 답답해요. 아이들의 답답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익숙하게 수첩을 펼쳐 보이는 어르신들입니다. 하지메마시테. 게츠아츠오. 아, 뭐지? 하카리마스다. 하카리마스. 마스? 마스. 아이들의 잘못된 일본어를 정정해주며 선뜻 팔을 내미시는데요. 할머니, 우리 애들이 일본어는 좀 못해도 혈압은 아주 잘 지니까 걱정 일랑 마세요. 자, 다행히 할머니의 혈압 상태는 정상. 이제 할머니에게 현재 몸 상태에 대해 설명하는 일만 남았는데. 다이조부. 이거 말해줘야 돼요? 정상이에요. 네. 血圧は正常でした。今日測った。 수준은요. 원래는 이 혈압보다 더 낮은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높았다. 아, 진짜요? 네. 뛰거나 좀 흥분하게 한 일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물어봐 줄 수 있어요. 혹시 코라레를 많이 좀 이소이도 코라레다 그렇다고. 아, 그러면은 혈압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네. 자전거를 코라레다. 자전거로 뛰고 왔어요. 아,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요. 코라시도 유언가 감격します. 고맙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정신은 없는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혈압 재주고 정상입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안부도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좀 정이 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건강 상태 체크가 끝나고 나면 이어지는 생활 체조. 보기엔 쉬워 보여도 어르신들의 근력 상태에 맞춰진 건강 체조인데요. 체력과 근력을 키워주는 고마운 체조랍니다. 아이고, 요 녀석들 봐라. 아직 팔팔한 10대 소녀들한테는 동작이 너무 쉬운가 봅니다. 이상하다가? 왜 자꾸 웃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동작이. 해보지 못한 동작이어서. 이제껏. 今94歳ですかね、うちで。はい、一番若い方はで、尼崎のこの体操を始める高齢者の分が65歳以上になってますので、今65、66ぐらいですね。はい。언제나밝아보이지만말도안통하는타지에서나름대로고충이많았던 UI 팀。학생들의긴장감을풀어주기위해선생님이나섰습니다。근처공원을찾아사진도찍고장난도치고즐거운시간을보내봅니다이렇게시간이후딱지나갈정도로이렇게빨리지나갔나이렇게생각할정도로너무즐거웠고뜻깊은하루하루가됐던것같아요우리나라랑얼마나다른지아니면은여기서어떤걸배워갈지이런거다잘알아볼수있는계기가된것같아서좋아요남은기간동안여러분들이정말즐겁게이제탐방을잘무사히끝내서돌아갔으면좋겠습니다많이즐기다가우리이제가자알았지최선을다해서네좋아요하나이화이팅세상에요아이팀하나있대두비두바어떻게생겼을까다음주일본의노인요양원탐방을시작한요아이팀제주에서계획했던대로노래도부르고웃음도전하고어르신도아이들도모두가즐거웠던탐방다음주를기대해주십시오Game on, go play. Hey now, you're a rock star. Get the show on.